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좌파들하고 우파들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만 세상을 좀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러니까 우파적 색채가 강한 우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의 역사나 축적 그리고 경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필요한 그런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같은 것을 도입할 때도 이론적으로 검증을 거치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지고 경험으로 검증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신의 선호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판단 같은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대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지적인 겸손이 대개 우파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권력을 잡고 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여러분들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판을 뒤엎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그런 잘못을 제대로 범하지 않죠. 문정권 이름 등장했을 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중과시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머릿속에 이제 선악에 남아있는 것이 그 피가 내릴 때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들 그렇게 모여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아주 저렴한 그런 주택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거를 그렇게 중과시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참 아우성 치던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러니까 좌파들은 항상 세상을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대단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탈원전. 얼마나 무서운 정책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정책입니까? 그러나 퇴임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이런 탈원전이 참 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돋발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익을, 좌와 우유를 나누게 되면 은 지적인 측면에서는 지적 자만심에 가득찬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권력을 오래 잡으면 그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여런 검증받지 못한 소득 주도 성장, 원래 임금 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을 강하게 많이 올려놓으면 성장이 제대로 돼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세상의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경제학자나 경제학계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못한 그런 주장을 그냥 정책으로 바꾸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대해 여러분들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랑 생태계와 같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여러분 정책이 계속 실시가 되게 되면 은 어마어마하게 연쇄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 참 무식한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좀 겸손해지는 것은 세월이 흘렀도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이렇게 지적인 겸손을 가지는 것은 세상은 넓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이란 것은 항상 여러분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계에서 실험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감이 무상 태, 태블릿 PC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겠다. 조희연, 며칠 전입니다. 서울의 모든 중고교생에게 2025년까지 태블릿 PC를 보급하겠다. 무상으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일인 거죠. 무상으로 태블릿 PC 전자칠판 예산 지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자식이 있거나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한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디지털 도구들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늦게 노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것 같거든요. 그게 이런 이유가 저는 아주 제 자신이 그냥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히 교육 이란 것은 검증받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학위를 마친 이후에 한 번도 책을 놓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까. 사람이 지적인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이런 문제에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아날로그를 통해가 여러분들 지식을 축적하는 것하고 디지털을 통해 되는 지식을 축적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종이 책을 읽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크롤 방식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뭐이 수학 같은 경우도 이런들 손으로 푸는 거. 손이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이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뇌하고 굉장히 많은 연계고리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해외 단신을 소개했네요. 종이책을 읽고, 종이책을 읽고 손글씨를 쓰라. 각국이 디지털 교육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진작부터 저는 경고를 안 거거든요. 손으로 쓰고 손으로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상당 기간 동안은.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이 되면 뇌를 개발하는 작업에서 디지털 기기라는 것은 굉장히 해악이 큰 거죠. 학교에서 TV,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 나라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스웨덴이 유치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방침을 전면 벽지하였다. 이것도 우파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스웨덴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좌파들은 이런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축적이나 이런 부분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보니까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정책들을 사용을 하네요. 디지털 기기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그리고 일부 기사들은 또잘 정리가 됐네요. 일부 국가는 디지털 기기가 교실에 있기만 해도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학교 밖으로 대출하고 있다. 여기 또한이신경 정신학과 교수님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집중력 저하를 부를 수 있고. 디지털 기기보다 종이책을 통한 학습이 아이들의 상상력 고치 등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기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한 기간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고, 물론 이게 이제 업체들의 이익과 여러분들 관련되고, 디지털 기기가 편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도입하는데, 참, 이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한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섭득해 가는가라는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무분별한 디지털 기계 확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겠는. 이게 다 선거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 선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데 뭐 3, 40대 젊은 부모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테니까. 선거와 관련되지 않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조 의원 씨도 뭐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연 씨 같은 경우에 선거를 보면 은 2018년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60% 이상 조작을 했죠. 조 전역시만 딱 찍어가지고 60%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60% 이상이라는 것은 100장당 60장 이상 정도를 빼앗아가지고 조의한테 넘겨주는 거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아이들의 앞날도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이 문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못 얻고 있지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의 씨가 공정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하면 모든 결과를 다 공개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제 통사입니다.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근 현대사까지 신학하고 역사학에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김동주 교수의 역작입니다. 좀 책이 두껍긴 하지만 너무나 가벼운 책들이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훌륭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동시에 뭐또 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공정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특히 4.15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도둑놈들 사군 4.15 총선을 어떻게 훔쳤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나간 문제인데 뭐 앞을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어김없이 두 번의 공적,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한 노동놈들 5군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을 좀 바꾸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